4513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삼성 SDS 매수가 15만 5천 원, 비중 30%입니다. 네, 이분도 비중은 적진 않습니다. 상담 부탁드려요. 힝힝, 어찌할까요? 라고 적어 보내주셨어요. 자, 삼성 SDS는 현재가 12만 8천 원입니다. 자, 이 종목도 대형주라서 지수와 좀 비슷한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의견 한번 들어보죠. 일단은 뭐 물류 서비스가 양호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일단 물류 비용들이 크게 좀 증가가 됐던 게 삼성 SDS는 뭐 크게 영향을 좀 받지는 않았던 그런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이 원가가 상승했지만 매출 상승폭이 그만큼 큰 그런 상황들인 것 같은데 3분기 좀 실적들을 보니까 이제 매출이 성장을 이번에 2분기보다는 성장 속이 조금 낮아졌어요.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작년에 3조 3천억 원 나왔던 것보다 4조까지는 매출액이 좀 증가되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다만 영업이익이 한 2천억 원 가량들, 작년은 2천억이었는데 1,850억 원 수준들을 기록을 해줬습니다. 근데 단기 순이익이 대폭 증가됐습니다. 한 4천억 원 가량들 대폭 증가가 되면서 호실적을 나름대로 영업이익이 낮아져도 이제 그 본업 외에 조금 수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2천억 원 수준을 유지를 하다가 4천억 원까지 증가가 됐고 이 4분기에는 다시 원상 복귀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지금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물류 비용들이 증가됐다가 안정화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원자재 가격들도 증가가 됐다가 지금 안정화가 들어가고 있는 물가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는 단계에 접어들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추정치를 봤을 때 올해는 성장을 하고 앞으로도 성장을 한다라는 것들을 봤을 때 이 기업이 계속 단기 순이익도 증가되고 올해는 조금 더 단기 순이익을 좀 이례적으로 강하게 예상을 하고 있는 수준이긴 한 것 같습니다. 자, 7천억 원, 8천억 원 수준이라고 해도 이전 수준보다는 높은 수준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현재 부근에서 주가가 빠졌다라는 것들은 좀 과도하게 빠진 것들이 아닌가. 반면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들은 부담이 좀 덜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기도 합니다. 비중은 30%인데 이제 목표가가 제가 봤을 때는 16만 원 부근까지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은 꽤 걸릴 거예요. 굳이 대응 잡지 마시고 한 14만 원 정도까지 왔을 때 비중을 좀 살짝 내려놓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제 다른 종목도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만큼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14만 원 부근들이 왔을 때 절반 정도를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이제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 교체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절반 정도는. 나머지는 한 16만 원 부근까지 목표가를 가지고 가시면서 조금 이제 여유롭게 보시는 그런 실적적인 부분들의 우려감들은 없으니까 여유롭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삼성 SDS였습니다. 성장성은 지속하고 있다는 의견 그린라이트 주셨고요.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목표가 16만 원 잡고 여유롭게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